오늘의 베스트. 오늘의 베스트. 오늘의 베스트.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러분들, 고지TV의 고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카편 맛집 두 번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날은 저희가 완전 큰 가게를 찾아왔어요. 여기 보니까 500평 정도 있을 텐데 여기서 식사하려고 합니다. 내부 들어갔더니 유명한 분들이 사인도 있었고 TV에도 나왔었다는 것들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메뉴판은 따로 안 받았지만 여기에 나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멧돼지 스프구이 1인당 2만원, 김치찌개, 된장찌개, 감자전, 도토리무 이런 것들이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지TV의 고지입니다. 누구야? 우리 오늘은 멧돼지라고 해서 매운 돼지 먹으러 왔어. 매운 돼지 아니야. 아, 예, 아닙니다. 산에 있는 돼지래. 그러면 오늘 시작해 볼까요? 자, 산에 있는 돼지라고 해서 일본어로서는 이걸 이노시시라고 하는데, 카평에 왔으니까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막상 여기 마당 앞에서 식탁을 준비해 주셨는데, 일단 고기 나오자마자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고기가 조금 선도가 나쁜 건지 왜 이렇게 색깔이 안 좋죠? 라고 일단은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먹어보니까 알아봤는데 이 색깔은 먼저 양념을 한 다음에 냉동 보관해서 이런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먹으면서 비린내가 있거나 그런 느낌은 아예 없었습니다. 멧돼지 자체는 아주 오버쿡하게 되면 퍽퍽하게 되니까 그것을 빨간 것이 없어진 순간 정도에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여기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나레이션도 저희 세이가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세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지TV의 세이입니다. 세이야, 근데 멧돼지 먹었던 거 기억나? 진짜로? 오빠는 이거 먹는 지 거의 3주 정도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레이션 준비하면서 맛은 좀 까물까물하지만 여기 김치도 맛있다고 해서 같이 구웠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베이컨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네요, 비주얼은. 그죠, 세이야? 그렇지. 이날은 카평에서 스모크웜을 산책한 다음에 여기에 왔으니까 다들 굉장히 피곤합니다. 세야상, 너 졸리지? 그거 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제로 칼로리 음료 많이 마십니다. 세이도 최근에 뉴진스 언니들 때문에 제로 콜라 많이 마시죠? 응. 일본에서 멧돼지 이노시시를 먹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진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아마 저도 인생 혹시 처음일 수도 있다 그 생각에 들으면서 굽고 있었어요. 자, 지금은 자연자는 안세인입니다. 처음에 일단 매콤한 소스 찍어 먹었었습니다. 사장님 말해서는 많이 구우면 퍽퍽해질 거라고 하니까 저는 기름이 많이 없는 건가 했는데 입에서 씹으면서 기름 맛도 있으면서 참 맛있는 맛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거의 오픈 시간 5시쯤에 맞춰서 가서 그런 건지 일단은 다른 손님들이 없었으니까 저희는 여기 500병 식단을 대관했었습니다. 대관비는 안 냈지만. 자, 여기서 멧돼지 맛있게 구워 드시는 방법 한번 연구해 봅시죠. 자, 반찬들도 이렇게 되어 있었었는데 반찬 여기서 브랜딩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는 겨자 소스 같은, 그리고 청양고추 잔절임 같은 것도 찍어 먹으라고 했는데 이 소스 그리고 청양고추가 굉장히 매워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산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생마늘을 거기하고 산장하고 다 씹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이번에 확실하게 밥을 이렇게 먹겠습니다. 밥이랑 이렇게 먹어야 맛있죠, 진짜? 여기에 거기 산장 찍어서 올렸다가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됐어. 마늘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질기네. 진짜 맛있다. 멧돼지라고 하지 않으면 멧돼지인지 모를 것 같다. 그냥 돼지. 근데 질기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질기지도 않고 괜찮은데. 주말에 사람이 많다면. 우리가 병이라고 왔잖아. 그것도 6시에 거의 딱 맞춰서. 좋은데 해도 없고. 우리 완전 대강이야. 지금 200병 대강하고 있어. 200병 대강했어. 500병인가 여기? 세아야, 맛있으면 윙크. 땡큐.
자, 그리고 도토리묵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날은 이 메뉴가 베스트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자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자전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전 같은 것도 급자마자 먹는 게 확실히 맛있죠. 원래는 새해가 시켰는데 막상 이날 새해는 잘 안 먹었던 것 같고요. 맛있지? 이렇게 컵대 바삭바삭해? 감자는 진짜 맛있다. 기가 막히다. 오늘의 베스트. 이것도 직접 만드셨대. 심플하게 보이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네. 맛있어, 감자. 이 도토리묵 양념 맛이 굉장히 잘 만드시더라고요. 이 소스 자체를 달콤한 우아한 단맛이 있으면서 매콤한 맛이 있으면서 참 맛있게 먹었어요. 도토리묵 맛집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여기 딱 내 스타일이야. 아 너무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네. 응 맛있어. 도토리묵에 있는 얌바 오늘의 베스트. 왜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가 계속 바뀌어? 아 계속 맛있으니까. 내가 도토리묵만 이렇게 계속 먹을 일이 없잖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랑 감자전이랑 진짜 맛있어. 나 오랜만에 고기랑 마늘이랑 간장이랑 밥이랑 먹었는데 진짜 맛있네 이 조합이. 아 진짜 맛있다. 된장찌개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집된장이 집에서 만들었다는 뜻이죠. 굉장히 된장 맛이 톡톡해서 처음으로 먹어본 맛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매력적인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세이야? 보통 어디 식당 갔을 때는 맨 처음에 반찬들이 맛있으면 메인도 맛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다이도가 기가 막히네. 아니 아까 도토리묵, 감자전, 된장찌개 이게 새가 진짜 여기 대장금이야? 그 수준인데? 이런 수준이 반찬 나오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나 도토리묵 안 먹어도 되지만 그 야채들이 내가 먹을게. 난 진짜 맛있어요. 네 도토리묵 양념 죽이네. 이거 한번 먹을게. 이걸 바이바이 세이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평소에 한국분들도 제가 얼마 전에 후배한테 멧돼지라는 게 먹어본 적이 있어요? 라고 몇 명한테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안 먹어봤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굳이 멧돼지를 안 먹어도 돼지고기도 충분히 맛있는데 저희가 여름 휴가 때문에 가평에 간 김에 어쩌다 멧돼지라는 식당을 괜찮은 환경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미상 찾아갔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맛있게 먹고 왔고 사이드 메뉴들도 굉장히 수준 높고 사람들이 여름 휴가라고 하더라도 외국에 놀러 간 건지 다른 데 놀러 간 건지 결국 저희가 나갈 때까지는 거의 손님이 한 팀 들어왔을까 말까 정도이긴 했어요. 저는 이런 가게가 장사가 안 되거나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은 해외 나가거나 다른 데 놀러 가고 있다고 하면 여름에 가기 전에 제가 다녀왔던 금남 멧돼지라든지 아니면 성원라든지 진짜로 맛있는 한식집들이 많거든요. 이런 가게들이 응원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세이야? 네. 근데 세이야 여기는 뭐가 맛있었어? 감자전. 감자전 맛있었다고? 알겠어요.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